다녀왔습니다. 아유,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따라? 아유, 손님 하나가 통닭 반말이를 시켜놓고 죽어라 안 가는 거 있죠? 오 여사님이랑 재밌으셨어요? 그냥 하토나 치고 그랬지 뭐. 재밌으셨나 보네 우리 할머니. 워나 옆에 있으면 사람을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잖아. 거야 그렇죠. 저기 왜요 할머니? 그 사람이 지금 있을 때가 마땅치 않은 모양이야. 어차피 우리 식구 될 사람인데 그냥 들어와 살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. 네? 아니 시골이기 전까지는 옛날처럼 내 방에서 지내다가. 할머니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럼 좋죠. 다녀왔습니다. 할머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제가 분명히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다 지난 일이야. 다 지난 일이라 쳐도 그래요. 그게 말이 돼요? 왜 그래 또? 할머니가 식도 안 올렸는데 아줌마 집에 있게 하자 그러시잖아. 그렇지 않아도 간병인이랑 눈이 맞았네 어쩌네 말들이 많은데.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? 동네 사람들 다 그래요 다. 간병인이 새엄마로 들어오는 게 사실이냐고. 아무튼 전 싫어요. 야 싫을 게 뭐 있냐. 싫지 그럼 당신은 좋아? 100번 양보하고 눈 질끈 감고 넘어간다 그래도 식도 안 올리고 무슨. 희진아. 야. 할머니 뜻대로 하세요. 넌 괜찮아?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. 이게 뭐야? 아버지만 크게 수리는 못해도 도배라도 새로 해야 할 것 같고 어렵게 새 출발하시는 건데 가까운 데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오시게 해야죠. 할머니가 알아서 써주세요. 아이고 우리 태진이 잘나고 아이고 착한 내 새끼. 아이고 이놈을 아까워서 남한테 어떻게 주나. 세상에 어떤 애가 와도 할미 마음에는 안 찰 것 같은데.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? 참을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진짜. 아버지 그러시는 것도 모자라서 할머니까지. 우리 할머니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. 엄마는 그러고 가서 연락 한 번 없네.